당장 난방비 등 에너지요금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한 건 가계의 부담을 덜겠지만 문제는 나중입니다. 총선이 있는 내년까지 요금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인데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비판했던 공공요금 포퓰리즘으로 스텝이 꼬인 데다 뒤로 밀었다가 또 난방비 폭탄이 나중에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전기요금을 올리고 가스요금은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분기엔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건 물론 전기요금도 또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올해는 전기와 가스요금을 지난해 인상분의 2배 정도씩 올려야 한다는 내부 검토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전력 공공기관에는 요금을 올려주는 대신 정원을 1,100여 명 줄이는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두 달 연속 나오자 사실상 입장을 바꿨습니다. 에너지 요금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 가스공사의 수익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나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고 당장 다음 달부터 논의될 2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은 최소폭 인상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커지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요금을 조정을 안 하면 올해 1분기에만 가스공사는 적자가 5조 원이 늘어나서 3월 말이 되면 한 14조 원에 이를 예정이고 한전도 지금 1, 2, 3월에 적자가 더 늘어나거든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에너지 요금을 못 올린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총선 때까지는 요금을 많이 올리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총선 이후 더 큰 폭탄 고지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